국립 소록도병원이 내일이면 개원 100주년을 맞습니다. 소록도병원의 지나온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오늘과 내일 특집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병원에서 근무했던 200여 명의 의료진들을 초청한 홈커밍데이 행사와 함께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에 대한 명예 고흥군민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국립소록도 병원장으로부터 한센병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센병과 한센인, 소록도와 소록도병원, 나아가 소록도병원 100년의 과제도 알아봅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불허했습니다. 5.18 행사위 등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 기념식 행사에는 참석하되 다 함께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